현대의 양자 역학은 양자 장론으로 발전하여 입자를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장의 들뜸으로 표현합니다. 양자 장론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학으로 만들어져 그 난이도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죠.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자 역학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재 물리학자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리학의 이론들은 실험적 검증과 반론, 그리고 검증을 반복하며 살아남거나 다른 이론들로 대체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양자 장론은 1920년대 말에 등장하여 여러 실험적 테스트들을 거쳐 100년 가까이 살아남아 있죠. 양자 전기 역학, 즉 QED는 전자와 그 힘을 전달하는 입자인 광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다룬 이론입니다. 전자가 원자에, 원자가 분자에 결합하여 전자기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하죠. 오늘 영상은 양자 장론 중 최초의 양자 장론인 양자전기 역학의 정확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이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먼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전자의 스핀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스핀은 전자의 자선과 베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가 자전한다는 가정하에 처음 도입되었다 하였죠. 1899년 J.J. 톰슨이 전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음극선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을 통해 전자의 자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1925년 조지 울렌벡과 사무엘 구드스미트는 스핀을 도입함으로써 자성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까지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를 고전적인 구체로 보고 자전을 도입한다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 전자는 크기와 부피가 없는 점 입자이기 때문에 자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스핀 값이 유도되기 때문에 굳이 전자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영상의 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로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스핀은 질량 전화와 같이 전자의 본질적인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막대자석을 외부 자기장 안에 놓으면 그게 따라 달리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막대자석이 그게 맞는 방향을 찾아 돌아가는 힘을 측정함으로써 자성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죠. 이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 모멘트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전자의 스핀값을 고려하면 전자도 막대자석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하였습니다. 즉, 전자도 외부 자기장 안에 놓이면 자기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스핀축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외부 자기장 안에서 고르게 정렬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렬되지 못한 스핀축은 전자의 세차 운동을 일으키죠. 세차 운동이란 중력의 영향을 받아 기울어진 팽이의 중심축이 비틀거림에 회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흔들리는 좌석은 주변 자기장에 전자기파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차 운동을 하며 흔들리는 전자도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일으킨다는 것이겠죠. 이 파장으로 전자의 세차 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 운동의 속도는 방향을 찾아 돌아가려는 자기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세차 운동 속도를 계산함으로써 전자의 자기 모멘트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를 고전적인 고체로 보고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예측하면 고전 물리학이 기대하는 값은 1이 됩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측정되는 전자의 실제 자기 모멘트는 거의 2배의 값이었죠. 이것은 양자 세계는 더 이상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자를 크기와 부피가 없는 점 입자로 보는 양자 역학에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측값과 측정값 사이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상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입자의 스핀값에 대해 예측값과 측정값 사이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상수, 이것을 G인자라 합니다. 그리고 양자전기 역학의 기원인 디렉의 방정식은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G인자값을 정확히 2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디렉 방정식은
완성된 현재의 양자정기역학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1947년 독일계 미국 물리학자 폴리카프 쿠시가 진행한 보다 정밀한 실험에서 G인자의 값이 정확히 2가 아닌 2.00244로 측정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렉의 이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디렉 방정식은 전자기장을 여전히 고전적인 장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리처드 파인만과 줄리언 슈잉거, 도모나가 심리치료에 의해 완성된 현재의 양자전기역학은 전자기장을 상호작용하는 두 전자 사이의 플랑크 길이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수많은 가상 입자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대한 지난 영상들을 통해 살펴보았죠. 두 입자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광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입자와 반입자를 생성하는 등 무한히 많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은 하나의 실제 상호작용에 대한 강도를 나타내죠. 복잡한 사건일수록 실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확률일지라도 전체의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여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역학의 불확장성 원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비어있다 부르는 빈 공간이 사실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빈 공간이 사실은 비어있지 않다. 이것을 양자거품 혹은 양자요동이라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럼 잠시 생각을 정리할 아주 짧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전자가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곤 편향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G인자의 값은 디렉이 예측한 것과 같이 정확히 2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동치는 전자기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전자기장은 전자와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죠. 자, 전자가 외부 자기장, 즉 단일 광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상황까지 따져봅시다. 전자가 광자를 방출한 후 외부 자기장,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자와 반응하곤 다시 자신이 방출했던 광자를 흡수하는 간단한 경우를 포함하면 G인자의 값은 2.00111614가 됩니다. 이것은 1949년 미국 물리학자 줄리언 시잉거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요동치는 장까지 고려하면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출된 광자에서 전자와 양전자 쌍이 생성되었다 소멸하는 등 입자의 상호작용 안에서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죠.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할수록 G인자값의 소수점 뒷자리 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줄리언 시인거의 계산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정밀한 예측을 위해 추가적인 계산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것을 인간이 아닌 슈퍼컴퓨터가 수행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예측 결과가 옳은지 틀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도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정밀화되고 발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매우 거대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입자 가속기도 포함됩니다. 입자 가속기에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럼 매우 정밀한 예측과 매우 정밀한 관측은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을까요? 슈퍼컴퓨터로 양자 전기 역학이 예측한 G인자의 값은 2.00239303555입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실험에서 측정된 G인자의 값은 2.00231930436146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값은 소수점 10번째 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정확한지 감이 안 오시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 정확도는 여러분이 10cm 자를 기준으로 지구의 지름을 잴 때 머리카락 너비의 5분의 1 오차범위 안에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확도를 지닌 예측입니다. 양자전기역학의 검증은 실험적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의 실험은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보조수단으로만 남았습니다. 이 말인즉 양자역학이 그동안의 어떠한 물리법칙보다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자역학이 옳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면 말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엔 현재 양자역학이 응용되고 있는 다른 기술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양자역학이 적용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리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처음 접하고 충격받지 않았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 말을 양자역학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비과학자 사람들에게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어와 파인만이 한 이 말들은 그만큼 양자역학이 심오하고 어렵다는 뜻이지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나 양자전기역학이 완성되기 전인 그 시기엔 더욱 그랬겠죠. 정말로 양자역학이 틀렸다면 인류의 기술은 아직 19세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자역학이 발전해온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시나요? 여기 양자역학 10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시간의 순서에 맞춰 기록해놓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 저술가로 활동하며 물리학에 관한 여러 책을 출판한 짐 베거트의 저서 퀀텀 스토리입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어 여러분께 몇 권 나눠드리고자 출판사에서 지원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및 댓글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물리학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와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빠른 영상 제작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